자, 8번 보자. Have to keep 형광펜. 아더와이즈 형광펜. 그러면 14페이지 16번의 B번을 먼저 보세요. 14페이지 16번의 B번 필기한 거를 지금 잠깐 보세요. 봤죠? Otherwise 했죠? Otherwise 앞이 뭐죠? 직설법이고 그 이하가 가정법이죠? 그럼 직설법에서 얘가 지금 뭡니까? 과거죠. 그럼 과거에 해당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죠. 그렇죠? So, would have PP를 써야겠네. So, have graduated라고 써야겠네요. Have graduated. Would have PP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D번이 틀렸고요. 그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죠. 지방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난 6월 달에 졸업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둬야 했죠. 이건 가정이 아니죠. 직설법이니까. 지난 6월에 졸업을 했을 텐데 졸업 못한 거죠. 가정법이죠. 자, 다음에 9번. 자, 9번은 12페이지 8번의 C번을 먼저 보세요. 필기한 거 12페이지 8번에 10번 먼저 쭉 봐봐. 한눈에 싹 들어와야 돼. 그죠? 아! 이거구나. 명사를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밀 때에는 조건이 있다 그랬죠. 이 명사와 동사가 주어 동사 관계냐. 그죠? 또는 이 동사와 명사가 동사 목적어 관계냐. 저 타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냐? 자동사, 전치사, 목적어 관계냐? 그치? 그럼 이제 동사와 목적어 관계, 이 두 가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정답은 B번이죠? 그죠? 그가, 여기다 써볼게. For him. To lift. 그렇죠? 물론 이 to lift가 heavy를 꾸미기도 하지만 그 돌을 꾸미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명사를 딱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목적어는 쓰지 말아야죠. 중복 표현이 되버려요. 그렇죠? 그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 내에서 똑같은 게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It is 너무나 heavy해서 네, 그는요 can't lift it. 여기에 리트리 꺼졌을 때 얘는 맞는 거예요. 얘는 맞죠. 얘는 맞는 거예요. 이 타고 이 타고는 같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이하고 얘하고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이해됩니까? 자, 지금 이제 만약에, 그럼 이선 뭐예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죠? 비친주어의 뭐예요? 그럼 이거를 더 스톤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선 맞아요? 틀려요? 자, 맞다 손 들어봐. 틀리다 손 들어봐. 맞습니다. 자, 아니, 한 문장 내에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쓸 수 없다 그랬죠. 만약에 목적어가 그래서 주어랑 같으면 쓸 수 없으니까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야. 어쩌면 그 제기대명사는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겠죠. 이해합니까? 목적어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는데 이 목적어를 주어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한 문장 내에서 똑같은 거를 두 번만
반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못 쓰니까 제기대명사를 써서 주어를 어쩌면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얘기야. 선생님, 보어 같은 경우에는 어? 주어가 보어가? 네, 그는요 같아야 되는 거지. He is a student. 그렇죠? 그럼 he하고 student하고 같아. student는 무조건 he야? 그건 아니잖아. 자, 그러면 한 문장 내에서 쓸 수 없는데 얘는 그러면 왜 맞냐?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 여기서 문장 끝났잖아. 그리고 부사절로 또 다른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써도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좀 더 이해를 돕겠습니다. 지금 감각을 하니까. 자, 그 돌은요. is so heavy예요. 그래서 때 나는요 can't lift 들을 수 없어요. 맞아 틀려? 틀렸죠. 왜? 여기서 문장 끝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부사절이거든요. 부사절은 무슨 문장이어야 돼? 완전한 문장이어야 돼. 그래서 있어야 돼요. 요렇게 가리키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가리키는 거. 좀 말을 바꿔서 조금 고급 스럽게 얘기를 하면 아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장 내에서 같은 건 못 쓰지만 얘는 접속사로 이어진 거서 한 문장이 아니에요. 또 다른 절이 나온 거죠. 접속사를 이용해서. 그래서 써야 되는 거야. 하지만 얘는 못 쓰는 거고. 오케이? 얘는 한 문장 내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바꿨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B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접속사가 없으면 한 문장 내에서 같은 걸 못 쓰기 때문에 it 못 씁니다. 이런 뜻이야. 진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을 이제 다르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자, 다음 10번. 자, 일단은 가로 열고 닫아야죠. 이렇게. 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be said to네요. 딱 보는 순간 뭐가 들어와야 돼? 절 수동태구나 라는 게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to 부정사가 원형을 쓸 건지 to하고 be 쓸 건지 좀 많이 했습니다. 주어가 아닌 게 들어가고 be said, thought, believed, guessed 절 수동태, 다음에 it이 아닌 주어가 나왔을 때는 to 부정사를 썼다면 그 to 부정사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전부 다 이거예요. 완료 부정사 쓸 건지 단순 부정사 쓸 건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신도 마찬가지죠. appear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으면 단순 부정사 쓸 건지 to에 it 쓸 건지. 그럼 얘가 지금 말한 시점이 현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떠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떠났는지죠. 떠나고 있다고 말이 안 되죠. To have left라고 써요. 완료부정사 써야 됩니다. Pass away, 죽다죠. 1년 전에 죽은 그들의 father가 그들 각각에게 상당한 considerable, 상당한 돈을 남겼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뭐 형광펜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냥 정리는 해둬야 되니까 said to 부정사 쓸 건지 to have pp 쓸 건지 얘랑 같은 시제인지 동시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얘보다 먼저 일어난 선시제 즉 이전 시제인지 이렇게 필기만 해둡시다. 근데 뒤에 명사가 오면 뭐라고 명사 오면 또 명사가 오면 뭐지? 여기? 차이가 질문해 놓고 모르면 어떡해. 뒤에 명사가 오면 어디에 오면? 아니지. 자, 11번. 그러니까 우리가 10번을 다시 정리하면 준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우리가 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1번 수일치 주어를 보고 2번 시제 3번 태를 보라 그랬죠. 그렇다면 준동사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첫째, 둘째, 셋째 뭘 봐야 돼? 요건 정리를 안 해줬으니까 합시다. 첫째, 준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봐야겠죠. 준동사 자리가 맞냐를 봐야겠죠. 다시 말하면 동사를 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건지 동명사를 쓸 건지잖아. 이 동사가 결정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인조이면 ing 써야 되는 거고 일단은 준동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두 번째 뭘 봐야 돼? 똑같이 시제 봐야죠. 단순 부정사를 쓸 건지 주절의 주어와 시제가 같으면 단순 부정사 to have pp를 쓸 건지 그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죠. 동명사를 쓸 건지 아니면은 being having pp를 쓸 건지 having pp를 쓸 건지 그거죠. 따로 뭘 봐야 돼? 태를 봐야죠. to be pp를 쓸 건지 수동이면 to 동사 원형을 쓸 건지 그죠? 그냥 동명사를 쓸 건지 아니면 being pp를 쓸 건지 수동 동명사를 쓸 건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동사에서 준동사는 수일치는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단 뭘 봐야 돼? 준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준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다면 이 세 가지 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다면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준동사의 꼴은 이렇습니다. To be PP, 뭐 being PP, 뭐 to have being PP도 되고 그죠? 뭔지 알겠죠? 써줄게. 이 태를 보는데 수동 태 꼴을 네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수동 태꼴은 to be pp가 있고요. to 부정사에서 to be pp 아까 한 요거야.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being pp가 있죠. 동명사에서. 그러면 3번은 뭘까? to have being pp가 있겠죠. 얘는 to 부정사에서 이전 시제일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나? 자, to have를 썼어요. 먹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이전에 주어가 먹은 거죠. 먹혔다면 to have been eaten이라고 된 거야. eaten 이렇게 써야겠죠. 주어가 먹힌 거죠. 그 이전에. 그죠? 얘는 have pp를 썼다는 건 이전 시제고, 그게 또 수동태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나? 다음에 네 번째가 having been pp가 있겠죠. 동명사의 수동. 수동태, 태에서 수동태 꼴입니다. 요거 네 가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3번이나 4번 꼴로 나오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태도 수동이면서 주절의 시제보다 이전에 일어났을 때 꼴이라는 얘기예요. 투부정사 자리라면 3번을 써야 되고 동명사 자리라면 4번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필기를 해놓고 태에서 수동꼴, 준동사의 수동꼴 네 가지입니다. 오케이? 잘 써놓고 준동사에서도 이런 네 가지, 세 가지가 생각나야 되고 그 세 가지 중에서 태가 수동태 꼴이라면 또 이 네 가지가 설명이 저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11번. 자, intention 형광펜. 오부동격이라고 우리가 전에 나온 게 뭐였죠? 호프가 명사로 쓰였을 때 오부동격이었죠. 오부 써야 된다는 거. 이번엔 또 하나 알아줍시다. 인텐션 다음에 오부동격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오부 다음에는 오부가 전치사기 때문에 자 명사가 나오고 오부동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명사가 나와도 되지만 동명사 나와도 되죠. 명사 자리에 동사 쓸 수 있으니까 답은 B번이에요. 동명사죠. 얘가 동명사면 무슨 성질이야? 동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부사가 끊어져야겠죠. 그치? 뭐 A번을 쓰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Quality size, IZE가 붙었으면 동사잖아요. 그쵸? 자, 다음 12번. 자, 브레이크 형상태. 덕재. 나만 놓은 거야? 자, 브레이크 형광펜, 리드 형광펜으로 밑줄자. 자, 브레이크에 왜 형광펜을 칠했을까요? 응? 왜? 원트, 리드, 기저, 얘는 동사죠. 형용사로는 워스가 있죠. 이게 뭐죠?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능동 형태지만 무슨 의미? 수동 의미를 갖는다죠. 무엇이 주어일 때? 주어가 사물일 때. 주어가 사람이 아니야. 사물일 때만입니다. 됐죠? 주어가 사물일 때만 능동꼴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I need. 다음에 동명사 쓰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이거잖아. 그 꽃은요. Need.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Watering. 이렇게 써도 되지만 To be watered.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여기서는 맞는 건 뭐야? 얘가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얘가 보기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얘 쓰는 거예요.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사물이 뭘 필요로 할 수는 없잖아. 필요 되어지는 거잖아. 사물이 책상이 갑자기 나한테 주인님 저는 지금 지우개가 필요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는 사물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필요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 써야겠죠. 수동태로. 얘는 어쩔 수, 얘도 맞기